자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시작하세요. 아니, 너가 신입 와가지고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뭐 설날에 만두를 빚기를 해? 뭐 떡을 사들기를 해? 뭐 칭찬할 게 있다고? 저 선물 세트 정말 정말 싸게 싸게나? 샀어요. 왜 싸게 네. 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요. 어머, 인터넷 제작가는 확인했니? 당연하죠. 같이 놀자꾸나. 같이 놀자꾸나. 같이 놀자꾸나. 행복한 며느리 되시고 사랑받는 며느리 되세요. 2016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함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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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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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가오는 설날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마련한 따뜻하고 정이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에 속았다거든. 2016년에 무궁화 꽃이 핀다 전해라.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쇼스트 윤세빈과 함께 믿고 사는 최저가 쇼핑 함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2016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